영등포구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융자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사업장에게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는 약 36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에 나섭니다. 이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융자 지원 대상은 영등포구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입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합니다.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자금은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자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구는 올해 용자금 기본금리를 연 1.5%로 낮춘 데 이어 올 12월까지 연 0.8%의 저금리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관내 기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에서 담보 여력을 확인하고 8월 11일까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구는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8월 중 영등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합니다. 융자 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에 있거나 사치, 유흥, 금융, 보험 등의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NB 뉴스 이민희입니다.